자, 1번. 자, 부호가, 자, X가 010010. 자, 요 부호가 있죠? 네, 여기 해밍거리가 3인 부호 Y가 얼마냐? 자, 해밍 부호가 3이라는 거는 요두 개를 비교해서 서로 다른 비트가 세 비트라는 거가 해밍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랑 이제 다른 거 010000 어때요? 해밍 디스턴스가 1이지? 1번은 아니네. 2번. 자, 01하고 뭡니까? 여기 하나가 이렇게 다른 거니까 이것도 해밍 디스턴스가 1이다. 너도 아니다. 이런 얘기고. 3번은 010011, 010011. 역시 하나 다르니까 해밍 디스턴스가 1이니까 너도 아니다. 이런 얘기고. 010101. 자, 010101. 01. 이렇게 되면은, 자, 요, 다른 거가, 하나, 둘, 셋. 아, 이게, 4번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수 있지? 해밍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요거 말고, 이제 해밍 웨이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해밍 웨이트는 하나, 둘, 2지? 이건 해밍 웨이트가 하나, 둘, 셋. 이건 3이고. 그래서 이 해밍 웨이트는 1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밍 디스턴스는 뭘 얘기한다? 서로 다른 비트 수가 몇 개입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야. 2번. 집단 오류를 산발 오류로 바꿔주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집단 오류를 하나, 공, 둘. 이거는 뭐 내가 막 그냥 쓰는 거니까 뭐큰 의미는 없어요. 자, 집단 오류가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오류가 버스트 에러라 그러지. 자, 이 버스트 에러,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에러가 되는 거를 이제 버스트 에러라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은, 자,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 비트 에러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다시 한 비트 에러 생겼다, 안 생겼다가, 이런 식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요거는 랜덤 에러다. 자, 요런 거 하는 장비를 뭐라 그러냐? 인터리빙, 인터리버, 리빙, 리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다. 3번. 비디오를 압축할 때 DCT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비디오 압축할 때 DCT하고 이렇게 양자화하고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CT는 바로 이 공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이 공간 좌표계 변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주파수 좌표계로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낮은 쪽이고, 여기가 주파수가 높은 쪽이야.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쫙 배열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좌표계에 픽셀들을 주파수 좌표계, 주파수 값에 따라서 쫙 배열을 해주는 게 뭐냐? 이게 DCD다. 이렇게 해보면은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이 되냐? 에너지가 바로 요, 이 저주파 쪽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에너지가 없지. 이 고주파는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여기 할 때 여기는 스텝 사이즈를 작게 양자화 해주고 여기는 스텝 사이즈를 크게 양자화해서 이것들을 다 0으로 제거할 수 있어. 어떻게? 스텝 사이즈를 크게, 여기는 작게. 그러면은 자, 이거는 무슨 양자화가 될까? 이거는 손실 양자화가 되는 거야. 손실 양자화는 압축 효과가 크지? 그죠?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다시 원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손실 양자화가 되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다형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원본이 나올 수가 없어. 긍정적인 거는 압축 효과가 크다는 거지. 자, 양자화가 뭔지 알겠죠? 양자화. 자, 그래서 DCT 사용하는 이유는 정답은 에너지가 큰 DCT 계수가 저주파 영역에 집중돼. 그래서 여기만 아주 세밀하게 양자화하고 이쪽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보내야 되는 정보량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압축 효과가 굉장히 큰 거란 말이야. 이거를 DCT,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정답은 2번이죠. 2번. 4번. 자, 국내 지상파 4K UHD TV 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도가 3840에 2160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4K라 그러는 거지. 4K가 3840 2160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8K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8K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나누기 2분의 1을 하면은 이게 나오겠지. 그렇지? 1번 맞았어. 자, 2번. 영상 압축 표준으로 HEVC.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딩에 비디오는 H.165 쓰죠. 요건 다른 말로 HEVC라고 얘기해. 그리고 오디오는 어떤 거 쓰나요? MPEG, H3D 오디오를 쓴다. 맞아. 그 다음에 요 채널 코딩은 뭘 쓰나요? LDPC 플러스 BCH 기술을 쓴다. 맞죠? 자, 이 두 개는 꼭 알아야 된다. 3번. 음향은 10.1채널, 10.2채널까지 지원한다. 자, 오디오는 여기가 5.1채널이었었죠. 여기가 이제 10.2채널까지 지원해. 그래서 어디까지 지원하죠? 22.2채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 .1이라는 거는 우퍼 얘기하는 거죠. 우퍼.
우퍼 두 개 썼다는 것이 우퍼 두 개에 스피커가 22개를 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맞네요. 4번 프레임률이 60fps 여기가 30fps죠. 프레임 퍼 세컨인데 여기로 가면서 60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방송 표준으로 DVB-T2가 아니고요. 어떤 거죠? ATSC 3.0을 쓴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아, 5번이 틀렸지? 5번이 DVB-T2라 그랬으니까 ATSC 3.0이야. 아, 이게 ATSC 1.0이라면은 ATSC 3.0은 이런 거다. 그래서 여기 변조 방식은 VSD를 썼다면은 여기는 OFDM을 쓰고 그랬지. 응? 5번.